와우, 뭐 여기도 방, 그 와이파이 켰는데도 방폭이 되네요. 그렇게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방폭이 되네. 아, 유경이는 나 내일 대전까지 간다고? 아, 그 멍때리기 대회 그거. 근데 멍때리기 대회 그거라면서요? 뭐 방송 못 켠다고 하지 않았나? 그날 얘기했었잖아요. 내가 그 그때 유경이 누나 만났을 때 내가 얘기하지 않나? 지태님 그거 저 사전 신청 안 돼가지고 그 일단 제가 내일 대전까지 갈 여유가 없어요. 저 내일 저녁에 그 프리급 스튜디오 가는데. 일단 대전까지 제가 갈 시간이 없고 내일 저녁에 그 뭐냐 그 곽방TV라고 혹시 아세요? 그 월요일 저녁마다 그 과학 방송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뭐 프리급 스튜디오에서 공개학 수레를 한대요. 근데 물론 저는 문과예요. 그 문과인데 그냥 가보는 거예요. 그냥 교육방송 BJ들 어떤 분이 있는지 교류 좀 하려고 가는 거라서 일단은 신청은 해놨어요. 아마 떨어질 것 같진 않은데 그 뭐 100명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마 100명 다 안 올 것 같아. 아마 제가 아프리카 TV에서 그 이벤트창 확인하자마자 신청했기 때문에 뭐 아마 내일 오라고 하겠지. 그래서 내일 프리급에서 내일 프리급을 가기 때문에 그 대전까지 갈 시간은 없는 것 같고. 근데 유경이는 나 엊그제 아팠다면서 대전 간대? 아니 유경이는 나 아프다길래 뭐 아파서 병원 가는 방송도 켜다만 내일 심히 걱정되는데 그 누나 건강 상태가. 그 멍때리기 대회 방송 못 켜지 않나? 왠지 못 켤 것 같아. 뭐 저야 뭐 내일 오후에 프리급 갈 거지만 그래서 내일 모르겠어. 코엑스 맞아요. 그 아니 병원 그 병원 치료받는 그 영수증 인스타그램 올린 거 봤는데 완전 놀랐어 나. 아니 도대체 얼마나 아프길래 아니 영수증에 그만큼 나온 거야? 참. 근데 멍 때리기 그 방송 안 되지 않나? 모르겠네. 만약에 가서 방송이 되는 거였으면 나도 아마 가봤을 텐데 근데 아마 그 방송이면요 아마 그럴 거예요. 만약에 자기 옆자리에 아 대전 사는 사람 찾아요? 그 옆에 앉아가지고 아 옆에서 찍어주는 거. 근데 왠지 그거 같아. 그 멍때리기 그 앉아있어가지고 앉아있다가 막 옆에 캡 세워놨는데 방폭되면 방폭되면 그거 다시 켠다고 해가지고 실격될 것 같아. 가끔 그 상상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BJ들은 멍때리기 되게 못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건 촬영이 민감한 사람들은 그런 거 못할 것 같아. 그냥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사실 여기서 그 골든벨 우승했던 친구 있잖아요. 클래시크. 그 친구 사는 집이 여기 근처인데 지금 시간에 부르기도 너무 늦었고 그 친구 방송 시간이 사실 초저녁이거든요. 그래서 방송도 끝나겠다 근데 제가 이제 머리 하고 나서 차나 한잔 할까 하고 부르다가 아 찍어줄 사람 차나 한잔 할까 싶어야 해가지고 내가 부르려다가 생각해보니까 클래식 그 친구는 그냥 요 동네가 집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상관이 있는 거야. 나는 버스 타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얌전하게 그냥 저도 살짝 좀 이렇게 머리 할 때 지압 마사지를 해줘요. 샴푸 하는 분이 막 지압 마사지 막 이렇게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저도 살짝 뭐 피곤한 것도 없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냥 잠깐만 차 마시는 방송 켜고 그거 하려고 그 집에 가는 동안만 잠깐 눈 좀 붙이고 버스에서 뭐, 아 멋있어요? 아 고마워요. 그 제가 SNS에다가 아까 제 셀카 올리긴 했거든요. 제가 참 부끄럽긴 하지만 아 생각해보니까 여기 와이파이 있지? 태블릿도 켜야지. 태블릿 켜야지. 지커피 비밀번호 여기 비밀번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지금 요 정도 양이 컵을 꽉 채워서 나와요. 이게 지금 아이스 바닐라 라떼인데 얘가 7,900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테이크아웃 아니고 여기에 앉아서 마시면요 이 커피류는 한번 리필할 수 있어요. 물론 아메리카노 리필이긴 한데 값이 좀 세니까 아예 여기서 리필 본점 뽑고 가려고. 한 시간에 아 그 케빈님 아 유경이 누나 방송에서 팬가입했다고. 아니 케빈님 왜 제 방송은 안 오세요? 응? 케빈님 유경이 누나 방송 갔다면서 왜 제 방송은 안 오세요? 그때 응? 저랑 같이 사진도 찍었잖아요 케빈님. 제 방송도 좀 와주세요. 역캠만 찾아다니시는 거 아니야? 케빈님 혹시? 케빈님도 혹시 막 역캠만 찾아다니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이게 며칠 전에 그 케빈님 막 한나님 방송도 막 들어가던데? 내 레이더에 딱 걸렸어. 근데 이제, 아 중학교 언니님 어서오세요. 근데 케빈님이요 남캠방도 들어가긴 들어가세요. 그 체육대회 한 날은 그 최근님 방송 들어가더라. 최근님이 그때는 옆에 있어서 최근님이 그때는 옆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유경이 누나한테 그 1주년 그 선물로 이거 줬잖아요. 제 거 하나 또 샀어. 내 거 하나 또 샀어요. 똑같이 핑크야. 똑같이 핑크로 아마 여기 로고가 살짝 다를걸. 제 거 하나 또 샀어요. 네, 제가 엊그저께 강남에서 야방 한번 켰거든요. 근데 그 이거 조명 없으니까 아 로즈골드 이게 없으니까 이거 불빛 없으니까 약간 그런 기분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조명. 이게 여기 실내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저기 밖에 나가면 그게 굉장히 영향이 크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저보다는 유경이 누나가 그 야외 방송을 더 많이 하니까 뭐 누나 선물 주긴 했었는데 저도 가끔은 쓰니까 저도 원래 셀카를 좀 많이 찍는 편이라서 일단 쓰고 있어요. 저도 셀카 많이 찍는 편이라 일단은 저도 뭐 쓰기는 해야 되고 그리고 어저께는 이제 제가 좀 고단히 살을 쉬었는데 아 집에서 캠방은 했고 어제 하루 거의 뭐 집에서 약간 그 뒹굴다시피 했었는데 내년 5.18 때는 제가 광주 직접 가려고요.
그 망치부이님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막 그 1박으로 광주 가셨더라. 그래가지고 망치부이님이 그 5.18 기념으로 광주 가시길래 저도 내년에는 한번 광주 가서 한번 현지 방송 한번 할까 생각 중이에요. 5.18 때 그 5시 18분에 그 아시아 문화전당 가면요, 거기가 옛날 도청이거든요. 거기가 오후 5시 18분에 오르골로 임의위안 행진곡이 그 울려 퍼져요. 그거 한번 찍고 싶어가지고. 순전히 이유는 그것뿐이에요. 나름 역사 남캠으로서 역사 역캠은 한나님이고. 잠깐만 인스타그램 방송 좀 보고 반응 좀. 이걸로 태블릿으로도 볼 수 있어요. 저 머리에 떤 세트. 심지어 이거 밀어서 한다고 4장 찍었어요. 이거 10장까지 한 번에 몰아서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10장까지 몰아서 올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그 노출이 훨씬 잘 돼요. 아, 8월에 대학 축제예요? 사실 그죠. 원래 대학 축제 시즌이 그 5월에 한번 있고 그 10월에 한번 있잖아요. 근데 이제 10월은 사실 그 고연전 있어. 가을에는 이제 고연전이 있어가지고 그 다른 학교 축제들 사실 밀려요. 근데 이제 원래 그 가나다 순으로 그 사전에 그 날 되기 때문에 그 공식 명칭은 고연전인데, 저는 이제 마포 쪽 차니까 근처가 신촌이잖아요. 이웃 동네 신촌 걸어가면요, 거기는 현수막들이 다 연고전 붙어 있어. 거긴 다 연고전이라고 불러요, 연대생들은. 그래서 그 고연전 5.18 있어가지고 그 광주 대학들은 5월에 축제 안 하는구나. 아니 뭐 그러겠다. 5월에는 연고전이 입에 착 달라. 왜요? 뭐 손에 연고 바르는 거?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래도 그냥 사전에 있는 그 백과사전 찾을 때는 고연전으로 나오거든요. 그 백과사전 찾으면 고연전 나오기 때문에 그냥 고연전으로 부르는데. 그 아 그냥 던져본 건데 다들 웃으시네. 다들 그냥 던져본 건데. 마데카솔 이러다 막 후시딘도 나오지. 맞아.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 연고 발랐을 때 어떤 거 좋아했어요? 뭐 마데카솔, 후시딘 또 뭐 있지 않았나? 아 바세린도 있지 않았어요? 그 바세린은 그 외국 거고. 근데 저도 어느샌가부터는 잘 안 발랐어요.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발랐을 때가 그 바르는 파스 있잖아요. 그 예전에 그 제가 무릎 치료할 때 바른 게 마지막이었어요. 지금은 뭐 무릎은 수술하고 몇 년 지나니까 좀 견딜만한데. 아 18살 이하가 아니고 20살 이하예요. 만 20세. 만 20세 이하예요. 유20이에요. 그래서 그 이승우 선수가 그 뭐냐 청소년 월드컵 나오는 거잖아 이번에. 이승우 선수가 아직 그 성인 국가대표가 아니라서 이번에 되게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 이승우 선수 그 스트라이커 뭐냐 한국의 메시라고. 근데 메시보다는 제가 보기에 그 이승우 선수 그 포지션 보니까 거의 그 네이마르 포지션인데. 그래서 또 이제 한동안 또 열심히 축구 보겠네. 집에 가서 이따가 밤에 그 기사나 써야지.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우리나라에서 그 개최하는 게 전주가 개막전이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몇몇 도시에서 해요. 서울에서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에서 하려나? 왜냐면 이게 K리그 일정이 살짝 그 겹친 K리그 쉬나? 그동안? K리그가 잠깐 쉴 수도 있고 보통 그거잖아요. 뭐 국제대회 있으면 국내 리그가 쉬잖아요. 우리나라는 막 올림픽 할 때 막 야구 정식 종목 있고 그럴 때 우리 막 쉬었었고 아시안게임 할 때 그 우리나라 잠깐 쉬었잖아요. 그 인천 아시안게임 할 때 이제 잠깐 그 잔여 경기 하기 전에 그 시즌 중단했었잖아요. 그래서 프로 선수들 차출되면 아무래도 프로보다는 쉬어야지. 모르겠어. K리그는 쉬려나? 그 KBO 리그는 안 쉴 것 같고. 맞다, 그 고연전 할 때요. 그게 개막전 아니에요, 혹시? 그, 기니하고 대한민국하고 붙는 게 개막전 아닌가? 보통은 그거잖아요. 요즘 그 월드컵 개막전을 개최국이 하잖아요. 그, 개최국만 자동 진출이니까. 우리가 개최국이니까 개막전 하겠지. 한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게 그 청소년 전력하고 그 성인 전력하고는 이게 국가별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왜냐면 그 청소년 때하고 성인 때하고는 이게 시스템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 하고 나서야 이제 뭐 유소년 청소년 교육이 좀 좋아지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또 이제 성인으로 가게 되면 성인부 가게 되면 그 프로리그 차이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하고 우리 아시아권에서 뛰는 선수들하고 또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그나마 아시아에서는 또 K리그하고 J리그 아니면 딱히 뭐 쳐주는 데 있나? 중동권? 그 AFC도 챔피언스리그 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아시아에서는 K리그가 제일 먼저 시작했으니까 되게 웃긴 건 K리그가 제일 먼저 시작한 거고 J리그가 아마 1990년대 중반에. 저는 이제 축구경 아 수원 전주 인천 대전 천안 제주 상암동 안 하네. FC 서울 일정 때문에 안 하나? 인천이면 거기서 하나요? 그 문학경기장 말고 그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장? 그러니까 월드컵 때 했던 경기장 말고 인천이 그 축구 전용 경기장 하나 또 만들었잖아요. 문학 말고 그 인천 유나이티드 만들면서 그 수원하고 전주하고 대전은 대전하고 제주는 그 월드컵 경기장인 건 알겠는데 천안은 왠지 그 체육 운동장 있는데 어딘지 알고. 원래 우리가 2022년에 그 아시아 시드 돌 때 그 월드컵 신청했을 때 그때 천안도 포함이었대요. 천안 포함이었고 잠실도 포함이었대요. 이게 상암동만으로 버거우니까 잠실도 포함하고 한 도시 한 12개인가에서 신청했던데. 그래서 그쵸, 인천 거기에요. 그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장. 인천 유나이티드가 아마 그 경기장 쓸 거예요. 그 아시안 게임 때도 아마 거기 썼을 거예요. 그 문학 경기장은 보조로 쓰고. 근데 이제 문학 경기장은 요즘 축구팀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거기는 SK 와이번스가 쓰지. 심지어 그 문학 경기장 이름도 바꿨잖아요. 행복드림 구장으로. 아마 거기가 문학경기장보다는 약간 그
인천 그 구도심 그쪽이 약간 더 가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월드컵을 하면요, 제가 월드컵 하면 보통 그 다른 나라 경기들도 제가 다 봐요. 이게 어떤 선수들이 좀 있나 이런 거 보고, 한 뭐 어떤 기록들 나오나 막 그런 걸 보려고. 제가 월드컵 때는 진짜 제가 밤새더라도 다른 나라 경기를 다 봤거든요. 진짜 브라질 월드컵 때 거의 다 본 것 같아. 그쵸? 아, 천안은 아닐걸요? 천안은 월드컵 개최한 도시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제 2022년 그 신청했을 때는 천안이 포함이었어요. 그 천안 아산 권역으로. 천안도, 천안은 그게 있죠. 그 배구팀이, 그 천안에 연고지가 하나 있죠. 그 뭐 유관순 체육관 막 그런 데 있던데. 제가 천안은 되게 자주 가봤지만 유관순 체육관은 가본 적이 없어서. 근데 내일 개막전 시간에, 그 시간에 하필 그거거든요. 맞아요, 천안 종합운동장. 내일 그 20시가 그 곽방TV 방송 시작 시각이 20시예요. 그래가지고 20시 시작이어가지고 아마 내일 본방으로 못 볼 것 같아 그 경기는. 그래서 내일 프리컵에서는 그거 공식 방송하고. 그래서 저는 출연은 아니고 그냥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 보러 가기 전에 한 사전 방송 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켤 수도 있고 안 켤 수도 있어요. 사전 방송은, 사전 방송을 켤지 아니면 끝나고 잠깐 애프터 방송을 켤지 일단 생각 중이에요. 뭐 저 앞에 수다 떠는 분들 굉장히 재밌게 수다 떠는데. 저분들의 초상권에 의해서 저분들을 보여주지 않겠어. 나 혼자 봐야지. 조금 빨리 마시고 있어요. 이따가 리필할 수 있어서. 신지은 아나운서요?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아프리카 TV. 제가 태블릿은 제가 이거 앱만 깔아놓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 대균쌤 방송은 제가 구경을 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토이킹 방송. 대균쌤 방송은 제가 보러 간 적이 있었고. 아, 내일 축구 경기는 그거네. 그 이강인 방송을 켜네. 공개 방송. 사전 행사가 알파고 소개팅이 있고. 아, 신재은 아나운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곽방TV를 생방송 본 적이 없어가지고. 개막행사, 과학쇼, 과학토크, 개인기, 네트워킹, 청중인터뷰, BJ를 이겨라. 나도 BJ인데? 나도 BJ인데? BJ를 이겨라? 뭘 하려고? 대균쌤이 댓글 달았네. 멋지고 재미있는 과학방송 곽방TV 100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응원합니다. 하트 3개. 대균쌤이 막 이런 거 댓글 되게 잘 달아요. 그 대균쌤이 그 까루님 방송 그 막 공식 방송 막 그 공지 뜨면요, 대균쌤이 까루님 그 거기에 댓글을 되게 다는 게, 아마 그 까루님하고 대균쌤하고 그런
그 관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까루님이 데뷔쌤한테 아프리카 TV를 소개를 해준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어학방송 데뷔가 된 건데, 하여간 그날 아나운서가 어떤 분인지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다만 저는 내일, 저도 그냥 내일 교육방송 DJ로서 그냥 축하 차원에서 구경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역사 시사 교육방송 DJ라고 해야지 역사 시사 교육방송 DJ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아 맞아요, 그 최군님 출연한다고 해서 다음 주에는 대균쌤 방송 한번 좀 본방 좀 한번 좀 사수 좀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거 보니까 나 아직 대균쌤 방송에 팬가입 안 했어. 최군님 방송은 제가 체육대회 날 때 제가 팬가입 했었거든요. 그 채팅하려고 채팅하려고 팬가입 했는데 그 뭐냐 그거에 있었어요. 그 채팅하려고 팬가입 했는데 그 최군님 방송의 그 매니저들은 이제 제 존재를 알거든요. 최매님들은. 그래서 그렇고. 근데 이제 최군님하고 어떤 방송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최군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저는 한번 다음 주에 방송에 한번 구경을 한번 그 방송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그거예요. 그 대균 쌤이 저한테 먼저 페이스북 친구 요청을 걸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균 쌤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그 영어 쌤이 있어요. 그 주치 쌤이라고. 그 주치쌤하고 제가 아는 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물론 그 주치쌤도 제가 이제 원래 다른 친구한테 소개받아서 알게 된 건데, 그래서 뭐 주치쌤, 친하쌤 뭐 그런 좀 몇몇 어학쌤들을 제가 좀 알아요. 정작 저는 어학과는 관계가 없는 역사방송 DJ인데. 그래서 한번 그냥 다음 주에 최군님 그 출연할 때 한번 대균쌤 방송 그냥 들어가가지고 살짝쿵 별풍 100개 쏴드려야지. 대균쌤이 만약에 근데 진짜 100개 이상 받으면 대균쌤 반응 어떠실까? 제가 알기로 대균쌤 방송이 뭔가 그렇게 크게 터지는 방송은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열혈 컷은 근데 안 될 것 같아. 내가 그쵸. 대균쌤이 아마 작년쯤부터 SNS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SNS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그걸 알죠. 그래서 SNS 되게 열심히 하길래 그래서 대균쌤의 그런 활동 그런 거 저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 뭐냐 그때 박근혜 씨 옛날에 그 삼성동 사저 거기 촬영 갔을 때 대균쌤 어학원이 그 동네 옆에 있거든요. 그 박근혜 씨 옛날 집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 집 옆에 있고 그 근처에 이제 트레전터 스튜디오가 있는데 그 거기서 대균쌤이 이제 저한테 그 페이스북 메신저로 전화를 걸려고 하신 거예요. 제가 그 방송 문제 때문에 그 폰에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제가 안 깔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대균쌤 어학원에 제가 한번 좀 들르긴 해야 되는데
그때 한번 방송 켜야지. 대결샘 만들어 가는 길 해가지고. 근데 사실 그래요. 제가 굳이 대균쌤하고 방송을 할 거면, 이제 대균쌤하고 방송할 거는 저는 그 주제에 하죠. 좀 해외 역사 토픽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영어로 된 그 자료를 갖고, 그거를 대균쌤이 영어로 읽으시고, 뭐, 저는 그거하고 관련된 뭐 사건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 저녁 제가 조금 일찍 먹었어요. 그래서, 저녁 조금 일찍 먹었고, 제가 조금 일찍 먹고, 그래서 사실 배가 그렇게 고프진 않아가지고 그냥 커피만 마셨는데, 리필해야 되겠다. 잠깐만요. 아, 컵이 특이해요? 잠깐만, 이걸 생각해보니까 클래식 그 친구 집에도 이 비슷한 컵이 있었는데. 잠깐만. 가져다 주는 데라서 컵만 갖다 주고 왔어요. 여기가 그 커피 가격이 좀 세가지고 앉아서 마시면요, 그 커피류에 한해서 한번 리필해줘요. 물론 이제 라떼 리필이 아니고 아메리카노 리필 한 번이라서 커피값 비싼 김에 리필 한번 챙겨 먹고 와야지. 아, 리필은 한번 리필이에요. 그래서 그 커피류 마셨을 때, 그러니까 커피 라떼 뭐 이런 거 마시면, 그 커피류 마시면 아메리카노 리필 한 번.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그냥 잠깐 마시면 본전 뽑고 가야죠. 그래서 저건 약간 평소보다 급하게 마시는. 유리컵은 못 갖고 가죠. 그 테이크아웃 컵은 리필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마셔야지 리필이 되기 때문에. 헐, 잠깐만요. 대박. 내년 중학교 1학년부터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안 본대요. 대박. 내년 중1부터 중간 기말고사 폐지네. 리필. 근데 대신에 왠지, 아, 근데 약간 그거 정책 있잖아요. 이번에 그 새 정부가 그거 하잖아요. 그 특목고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외국어고하고 과학고 일반고로 전환하고. 근데 예고는 솔직히 일반고 전환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예고 같은 경우는 특목고가 아니고 특성화고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특성화고 있잖아요. 약간 그 직업 특성화 교육하는 학교들. 그래서 뭐 그 요리 학교라든지 그 디자인 학교라든지 그런 특성화 학교도 있잖아요. 예고는 이제 특성화고 성격으로 바뀔 것 같고, 그냥 외고, 과고, 자사고 없애는 거라서, 그래가지고 그 뭐냐, 그 중간 기말고사 폐지하는 거. 아,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김진태 씨.
그 자유한국당 경선 후보였잖아. 경선 후보였던 김진태 씨 벌금 200만 원이요. 그 춘천에서 그 총선 유세할 때 그 얘기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마 항소하겠지. 홍준표 씨처럼 항소하겠지. 홍준표 씨도 지금 그거 대법원 그 판결 기다리고 있잖아요. 홍준표 씨 근데 대법원 판결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근데 굳이 그 자기가 그 안 나가도 된다면서요. 그래서 그 대법원은 그거래요. 대법원은요 그거래요. 판결을 바꾸든지 아니면 상고 기각을 가지고 2심을 유지할 수가 있대요. 대법원은 상고 기각. 그래서 홍준표 씨는 대법원 기다리고 있고 김진태 씨는 그 김진태 씨 때문에 그 김진태 씨가 작년 가을에 또 망언을 했잖아요. 그 촛불 바람 불면 꺼진다. 비 오면 꺼진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횃불 들고 나오고 LED 들고 나오고 해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LED 그거 들고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대선 때 춘천이 그 원래 춘천이 원래 자유한국당 텃밭이었는데 이번 대선 때 죄다 더민주 편 들었잖아. 아 5년 박탈이에요 벌금은? 근데 만약에 그거예요 그 여기서 항소하면요 항소하면 일단은 당장 박탈은 안 돼요.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장 그게 박탈이 안 된대요. 그 무죄추정의 원칙이어가지고 위에 그래서 아마 항소할걸? 내가 보기엔 일단은 충분히 그것까진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 그쵸 최종심 확정되면 그거고 그거예요 징역 살면요 징역 살게 되면 출소 기준으로 10년이에요 그래서 허경영씨가 내년까지 피선거권이 없어요. 허경영씨가 2009년에 출소했잖아요. 아 100만원 벌금 허경영씨가 2009년에 출소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피선거권이 없어요. 허경영씨는 징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허경영씨가 앨범 내고 연예인 활동하는 거잖아요. 방송 출연하고 막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막 그 노래 불렀잖아. 그래서 계산하면 뭐 지태를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하면서요 그 이번에 군소 후보들은 솔직히 허경영씨 없으면 재미없다 하는데 이번에 진짜 군소 후보는 재미없었잖아. 이번에 군소 후보들 중에서요 이번 대선 중에서 60화국 역대 대선 최다 꼴찌표 나왔어요. 꼴찌 기록 나왔어요. 역대 최저표 기록. 그 사람 솔직히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한 몇천 표? 만 표도 안 나왔던데. 그쵸, 헌재 소장. 원래, 헌재 소장 발표는요, 그거예요. 원래 헌법재판소가요. 헌법재판관 9명이잖아요. 9명 중에 3명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거고 3명은 국회에서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로 중립 1명을 뽑아요. 그러니까 여당 1명, 야당 1명, 중립 1명을 뽑는데 그리고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근데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서 3명을 임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헌재 소장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새로 뽑을 수도 있고 기존에 있던 재판관 중에 임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세요. 근데 이제 기존에 있던 재판관 그냥 소장 지명한 거여가지고. 근데 이게 그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그냥 남은 재판관 임기까지만 하고 끝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기준을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재판관 임기 중에 소장이 되면 소장 임기까지 합해서 다시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박한철 씨가 그 박근혜 씨 탄핵 심판하면서 중간에 빠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태클걸고 늘어진 거고. 물론 그래봤자 나머지 8명이 만장일치로 비천구이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했잖아. 그리고 이정미 씨 빠졌잖아요. 파면하고 빠졌잖아. 아, 8명이요? 아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 새로 바꾼 거는요. 근데 임명장은 대통령이 수여하는 게 맞아요. 근데, 원래 그 삼권 분립의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헌법재판관도 그 원래 9명 뽑는 건데, 그 국회에서 3명 뽑는 거고, 대법원장이 3명 뽑고, 대통령이 3명 뽑고, 임명장은 대통령이 주고. 그게 원칙이에요. 아마 근데, 그러니까 다른 그 재판관들의 임기가 끝날 때, 그게 헌법에 그게 명시가 돼 있어요. 헌법재판관은. 그렇게 3명, 3명, 3명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걸 막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 어디 갔지? 정치. 왠지 이거 얘기 길어지면 이따 집에 가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오, 오늘 여야 지도부 그 식사하는데 대통령이 되게 귀하게 맞이했대. 뭐 그 다른 사람 임명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검찰? 그 검찰 임명하는 거 같은데? 잠깐만요. 그게 있을 텐데. 잠깐만 구글링 좀 해볼게요. 이렇게 태블릿이 하나 또 있으면 와이파이 전에선 편해요. 와이파이 전에선 태블릿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헌법 재판관. 헌법재판관 보면요, 그 위키에 검색이 나와 있는데요. 임명. 아, 자유한국당 지지도요? 거기는 무슨 그 뭐냐, 대통령이 뭐 하나 하면 맨날 태클 걸더라. 이 바른정당은 솔직히 그 정도까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견제는 하되 무작정 반대는 안 하잖아요. 바른정당은. 그러니까 솔직히 합리적 보수 그
그거는 자연극장. 솔직히 그 당은 딱히 뭔가 얘기를 더 하고 싶지 않아.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2항.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렇고요.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아, 더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임명권이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은 3명을 뽑을 수 있는데 재판소장 임명권에 있어서는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번에 대선에서 홍준표 씨가 득표 2위를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홍준표 씨의 그 득표는 세대별로는 60대 이상으로만 표가 몰려서 2등한 거고, 그 지역별로는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그 거의 몰표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위기인 게, 앞으로 그 다음 선거 시즌이 되면 그 연령들이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전체적으로 유권자 인구가 더 많아질 거잖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장수시대니까. 그래서 60대 이상의 유권자가 많아지겠지만 전체 유권자도 많아지고, 결국 이제 자유한국당의 그 지지도가 점점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60대 이상도 장담 못한다는 거예요. 70대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연령층이, 지지층이. 그래서 더 놀라운 점은 60대 미만하고 다른 지역에서는요, 다 안철수 씨가 2등 했잖아. 그래가지고 안철수 씨가 이번에 전체를 3등 하긴 했는데 2등 같은 3등이에요. 안철수 씨는 뭔가 2등 한 것 같은 3등이야. 그래서 안철수 씨가 오히려 그런 오히려 더 2등으로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홍준표 씨는 지금 한국에 없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그 당별 지지도는 내년에 지방선거 보면 그 정부 1년차 평가가 나오겠죠? 내년 여름에 지방선거 있으니까 그때 정부 1년 동안 어땠나 그런 평가가 나오겠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랭킹이 좀 아마 좀 뒤흔들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좀 다당제로 바뀌는 시스템이어서, 물론 저는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정치 외교학 전문은 아니에요. 전문은 아닌데, 그쵸, 내부간을 이끄죠. 제가 보기엔 아마 이제 내부 분열이 있을 것 같아. 그 친박하고 비박하고 내부 분열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굳이 자기들끼리 분열하는 거를 이제 다른 당에서 굳이 뭐 태클하고 그것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알아서 분열하게 냅두는 거지. 사실 이미 그 박근혜 씨 탄핵 이후에 세 당으로 갈라졌잖아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새누리당 해체된 거잖아.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그 양당제로 하기에는 이제 그 세부 의견들이 너무 달라가지고 이제 양당제로 돌아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양당, 미국은 양당제인데 거의 양당 시스템인데 그 약간 오히려 유럽들은 다당제거든요. 유럽식 민주주의로 갈 것 같아요. 지금 더 난리 난 데 미국이에요. 지금 미국은 그 지금 트럼프 탄핵이야. 엊그저께 미국의 그 하원 의원이 그거 얘기했다면서요. 나는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얘기했잖아. 그 미국은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재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은 만약에 그 하원의회에서 그 하원의회는 그 주별 인구비례로 그 뽑고 그 상원의회는 각 주에서 두 명씩 뽑아줘서 상원은 딱 100명이거든요. 하원은 인구비례고 상원은 주별 두 명씩. 근데 그 하원의회에서 그 탄핵 결의가 그 과반을 넘어가지고 통과되면요. 근데 대통령 직무정지는 안 돼요. 하원의회를 통과하면 그 상원의회에서 그 탄핵을 심판을 하거든요. 그때 상원의회에서 67%가 찬성하면 그때 대통령 파면되고 부통령이 승계해요. 그런 제도인데 대신에 그 상원의회에서 그 심판할 때요. 근데 상원에서 탄핵 재판장은 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따로 임명을 해요. 원래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하는데 그 대통령 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는 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의장을 맡아요. 미국은 그런 제도예요. 그 상원의장이 원래 부통령인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원래 국회의장은 국무총리가 아니니까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중에서 뽑죠. 국회의원들 중에서 약간 우더른이 맞죠. 이번에 아 생각해보니까 저 아프리카TV 운영자님한테 한번 연락해본다는 게 안 했네. 토요일에 전화 걸면 싫어하려나? 그 교육방송 운영자 한 분 있잖아요. 저는 이제 번호를 아니까 그분도 번호 알고. 아 10시 50분이에요? 아 저 한 11시까지는 괜찮아요. 그 뭐냐 죽전에서 8100번 버스가 한 11시쯤에 당국대에서 출발해요. 8100번이 한 11시쯤 당국대 출발이고 M버스가 미금역에서 그거보다 조금 일찍 출발이고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늦어도 신분당선 탈 수 있어요. 그 한 0시 22분? 0시 22분에 신논현역에서 9호선 타면 돼요. 니 필요한 건 다 먹고 가야죠. 다 먹고 화장실 갔다가 그 저는 그냥 어떻게든 서울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저는 택시 안 타고 가주세요. 그래가지고 저 올빼미 버스 생긴 이후로 택시 안 타요. 좀 교통비를 최대한 아끼고 다니기 때문에 저는 일비라서 아프리카 TV에서 밴을 쓸 수가 없죠. 그 아프리카 TV에 그 대비 게시판 있는데 신청해가지고 그
내가 BJ 간담회 때 일비도 그 해서 게시판 쓸 수 있게 소통 게시판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해주네요. 강력하게 건의했는데 한 몇 시간 이상 방송한 BJ들 학생분 두 분 있죠? 그 선생님 한 명하고 학생 한 명.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유의 발굴 전문가 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기에 관여를 하잖아요. 그 국방부. 일단 이게 최고인 이유가 있어요. 국방부에서는 그 한국전쟁 유해 발 1950년대에 그 묻힌 그 유해를 발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되게 뭔가 이상하게 그러니까 물론 이게 타이밍을 일부러 그렇게 맞 박근혜 씨가 파면되고 나서 그러니까 배가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니까 뼈가 발견돼서 이게 뭔가 뭔가 이게 타이밍이 이게 웃겨서 웃는 게 아니고 참 이상하게 뭔가 그런 쪽으로 기가 막혀요. 분명 의도한 건 아니고 분명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걸린 건데 이상하게 박근혜 씨가 파면되고 나서부터 뭔가 일이 빨리 풀려. 참 역사의 타이밍이 참 뭔가 기가 막히죠. 참 역사학자인 제가 봐도 어떻게 이런 타이밍이 있었을까. 그리고 이번에 제가 5.18 콘텐츠 연구를 하면서 그것도 있었어요. 그 5.18 콘텐츠 연구하면서 그 박근혜 씨 그 탄핵 그 국회에서 투표할 때 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하던 사람들이 임의 위안 행진 부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국회의장 정세균 씨가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최 측이 야 노래꺼 해가지고 갑자기 가234 해가지고 와 해가지고 와 해가지고 진짜 임의 위한 행진 곡이 민주주의를 위한 곡이 돼버렸어요. 아 하늘이 우리나라 지도 보양구를 나타냈다고. 그쵸 그 시간대에 미국은 낮이죠. 근데 그 시간대에 미국이 아무래도 낮으니까 그럴 수가 있겠죠. 그 근데 당선이 최종 확정된 시간이요 그 새벽이잖아요. 우리나라 시각으로 새벽이고 미국 시각으로는 낮이고 그 투표 그 개표가 최종 종료된 시각이 우리나라 시각으로 한 새벽 6시예요 제가 그 개표 종료 시각까지 제가 상황을 봤었거든요. 최종 득표가 몇 표인지. 그래가지고 참 그 서울이 개표가 제일 늦게 끝나요. 서울이 아무래도 그 단일 자치 단체의 인구 중에서 제일 많기 때문에 경기도는 여러 시구나 합한 거니까 서울보다는 경기도 인구가 제일 많긴 한데 서울이 개표가 제일 늦게 끝나요. 최종 개표 종료 선언은 그 마지막 한 표를 뜯을 때까지거든요. 아, 페북에서 그 페북하고 페이스북하고